고소. 고소? 근처에 영풍문고 갔다가 다이어리 사려고 갔거든요. 그래서 먼슬리 다이어리 사왔어요. 주로 이제 업무용으로 쓰는 경우가 많아서 앞에는 이렇게 월간 플랜 짤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고 뒤에는 사무용으로 이렇게 좀 많이 적을 수 있는 노트형으로 샀습니다. 제가 책을 좀 읽는 편인데 이번에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이분 거 한번 보고 싶어가지고 책을 사왔고 매 아몬드는 스테디셀러 작품이어가지고 하얼빈 작품이랑 고민하다가 이 책으로 골랐어요. 겠습니다.